안녕하세요. 마이 리틀 갤러리님께서 모셔오신 길천사TV입니다. 이리겔님께서 저보고 미디어아트라고 하시면서 여기다가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하네요. 근데 저 영상은 중령글 그대로 갖다 쓴 거라 저도 잘 모르겠네요. 미디어아트 되기 쉬우면 이 영상의 개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개추 누르기 싫으시면 구글에 중세게임 갤러리 검색해서 공지에 신문고 들어간 다음에 댓글창에 띵동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근데 얘네들은 저희 동네 길천사인데요.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. 제가 돌봐드리는 할머니는 호흡이 불편하신데 제가 돌봐드리는데 집 주변에 길천사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길천사들도 제가 이렇게 돌봐드리고 있어요. 그런데 할머니가 털이 날린다고 고양이 밥 주지 말라고 하시네요. 할머니들에게는 죄송하지만 10편 145장의 구절의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인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되 짐승들에게도 그리하시며 하셨습니다. 이게 뭔 뜻이냐고요? 고양이도 생명이라는 뜻이죠. 고양이 하나하나도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먹여 살릴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. 여러분도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시면 아래 계좌에 10만원씩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불쌍한 길냥이는 먹을 게 없어서 풀 뜯어먹고 있네요. 아유 어떡해. 하지만 여러분이 입금하시는 돈으로 이렇게 오늘도 한 마리의 고양이들이 배를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. 입금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사실 오늘은 휴일이거든요. 오늘은 돌봐드리는 할머니들에게 출근할 필요가 없는 날인데 우리 아가들 굶을 수는 없으니 지금 이렇게 밥 주러 왔어요. 많이 먹으렴 아가야. 야, 내가 밥 주지 말랬지. 아니 할머니 오늘만 준다고 했잖아요. 야, 나가. 내 집에서 당장 나가. 여기 할머니 집도 아니잖아요. 이 자식이. 야, 나가 당장 나가. 아니 할머니,